안녕하세요. 웨딩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결혼 준비 끝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처음이다 보니 잘 알지 못하기에 생기는 불안감에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가 불안과 걱정이 앞서 행복한 시간인 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체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렇게 유튜브로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정리하게 됐고, 스드메까지 쭉 이야기해드렸어요. 쭉 웨딩놀이터 웨딩 수업 순차적으로 들어오신 신부님, 신랑님들, 이제 끝인가라고 하시겠지만, 스드메가 끝인 줄 아셨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이 결혼 준비랍니다. 굵직굵직한 혼수 부분들은 다음 편에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전에 스드메 세팅이 완료되신 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품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스드메가 끝인 줄 알고 놓고 계셨다가 결혼식을 앞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를 아시고는 너무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식 목전에서 원하는 곳들이 마감이라 하고 싶으셔도 예약을 못하시는 상황들이 생겨 속상해 하시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미리 신부님, 신랑님께서 의논이 되신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스드메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다면 그 다음 체크해 보실 사항들 정리해 드릴게요. 혼주 메이크업, 양가 어머님, 양가 아버님, 그리고 형제, 자매, 새 언니님 등 신부님, 신랑님을 제외한 가족들의 헤어 메이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미리 상의해 보시면 좋아요. 인기 있는 샵들의 경우 빠르게 마감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싶은 경우 마감이 되어 뿔뿔이 스케줄이 되는 다른 샵으로 따로 예약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시더라고요. 혼주 메이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신부님, 신랑님 하시는 곳에서 같이 준비한다. 2번, 동네 아는 샵에서 준비하고 오신다. 3번, 웨딩홀에서 준비하신다. 4번, 집으로 오시는 출장 선생님을 예약한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일단 몇 분이 받으시는지 체크하신 후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상의하시면 좋아요. DVD, 웨딩 영상 신청하기. 성수기인 경우, 손 없는 날인 경우, 인기 있는 업체들은 빠르게 마감된답니다. 결혼 준비에 예산을 줄이셔야 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하지만 혹시나 예산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의 시아버님의 경우 결혼식이 끝나고 한달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정신을 차릴 때쯤 결혼식 때 동영상이 선물처럼 왔어요. 사진 속 아버님은 정지된 모습으로 계셨지만 동영상 속 아버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너무도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날이 왔을 때 그때 결혼 준비했던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품목이 저는 웨딩 영상이라 생각해요. 또한 가장 젊고 예뻤던 나의 시간을 담아놓는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혼식 때 긴장도 하고 경황도 없어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영상의 기록이 그날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줘요. 폐백 음식. 결혼식이 요즘 많이 간소화되는 추세라 폐백을 생략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이기에 많이들 폐백을 하세요. 이 부분은 신랑님이 담당하셔서 신랑님네 부모님께 꼭 정확한 의사를 여쭤봐 주세요. 폐백 음식을 신부님 댁에서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신부님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고민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 신랑님 부탁드립니다. 주례 사회자. 신랑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어떻게 준비하실지 윤곽이 잡히시면 꼭 신부님께 알려주세요. 웨딩 연주. 웨딩 연주의 경우 웨딩홀에서 MR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주자들을 따로 섭외해서 웨딩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웨딩홀에 체크해 보시고 웨딩홀 쪽이나 담당 플래너님께 문의 주시면 웨딩 연주 종류,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웨딩 연주는요, 선택하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피아노 3중주. 피아노 3중주는요, 피아노, 바이올린 또는 플룻이나 첼로. 피아노 4중주는요, 피아노,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5중주는요, 피아노,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또는 플룻, 제3 바이올린 또는 비올라, 첼로. 요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캡처해서 보셔도 돼요. 재즈 3중주는 재즈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또는 재즈 피아노, 색소폰, 드럼. 재즈 4중주는요, 재즈 피아노 또는 재즈 일렉기타, 플러스 색소폰 또는 재즈 플룻 또는 재즈 바이올린, 플러스 콘트라베이스 또는 재즈 베이스 기타, 플러스 재즈 드럼. 재즈 5중주는요, 재즈 피아노, 재즈 일렉기타, 색소폰 또는 재즈 플룻 선택하실 수 있고, 또는 재즈 바이올린 플러스 콘트라베이스 또는 재즈 베이스 기타 플러스 재즈 드럼. 요거 이렇게 들어서는 듣는 거로는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눌러보시면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캡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 테이블. 리허설 촬영 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포토 테이블이라고 해요. 웨딩홀마다 포토 테이블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있는 곳 중에 액자부터 소품까지 다 세팅되어 있어서 신부님 신랑님께서 사진만 인화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테이블만 있고 그 위에 꾸미거나 올려놓을 액자들을 신부님 신랑님께서 다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요, 해야 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또 무언가를 찾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미리 웨딩홀에 전화하셔서 포토 테이블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는지,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청, 접장. 어르신들의 경우 지인분들을 자주 만나시지 못하시기에 모임이 있을 때 미리 청첩장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청첩장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청첩장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무료 샘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접어서 봉투에 딱 담아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 신랑님께서 시간을 내어 접고 담으셔야 해요. 그렇기에 손이 많이 안 가는 청첩장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청첩장 업체에 모바일 청첩장과 식권이 서비스되는 곳들이 많아요. 신청하실 때 서비스적인 부분들 꼭 체크해 보세요. 스킨케어. 같은 샵에서 같은 방식으로 베이스를 깔아도요, 다른 느낌이 나요. 결혼 준비에 있어 피부 관리 참 중요해요. 사실 피부 관리 안 해도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안 하셔도 그렇게 아 피부가 아쉽다 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부님 본인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함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스킨케어 받으세요. 결혼하고 나면요, 나를 위해 이렇게 투자할 시간도 비용도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대신 야식, 인터넷 쇼핑 줄이세요. 모든 거 다 하고 싶다고 하면요,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어디다 내 돈 다 이렇게 쓴 거니 하며 후회하게 돼요. 스킨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자기를 위해 투자를 했단 만족감에 많이들 그 시간들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스킨케어는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웨딩 전문 케어샵을 예약하셔서 다니셔도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회사 근처, 동네 근처 쉽게 자주 갈 수 있는 샵이 최고예요. 여기까지 신부님, 신랑님과 상의가 되셨다면요, 결혼 준비의 큰 틀은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남은 미션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한복, 예물, 이바지, 함 등이 남아있답니다. 역시 결혼 준비는 손잡고 입장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가 할 것들이 나와요. 하지만 나만 그러한 게 아니라요, 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드린 과정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며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아있는 미션들은 스드메만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남은 미션들 좀 더 즐기셨음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여기 블로그 주소 파일 올려놓은 거 올려놓을게요. 이게 뭐냐면요, 남은 관문들 무엇을 해야 할지, 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불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불안함을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표 보시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를 신랑님과 데이트하실 때 하나하나씩 상의하시면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져서 마음에 안정이 되실 거예요. 사실 결혼 준비라는 것이 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해야 할 분량을 안다면 그 후 상의를 하며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불안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고 결혼 준비를 통해 느끼는 행복함을 좀 더 느끼며 순간순간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한 번뿐인 순간들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밑에 꾹 눌러보시면 파일 넣어놓을게요. 블로그 들어오신 후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123123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미션을 함께 넘어가 봅시다.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다음 수업은요, 코로나로 아쉽게도 신혼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못 갔던 신혼여행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언젠가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신혼여행 궁금한 것들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부분들 꼭 해결 도와드릴게요.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